Baby, it's always late. A day early to the party, but that's okay. She's on my bed playing video games. I'm watching her over my shoulder, still lying here wide awake. She rolls over and steals all of the sheets. She don't care, she won't lose no sleep. Now can you just move over? I can't really understand.
안녕하세요. 부산의 독보적인 차량 디테일링 유튜버 엑시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용한 제품은 MJJC 폰캐논 프로입니다. 이 제품은 카처용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기준점으로 둔 고압세척기는 카처 프리미엄 K5 제품인데 이런 식으로 생긴 카처 프리미엄 혹은 그에 걸맞는 어댑터를 가진 카처 고압세척기에는 다 호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에는 쓸 수가 없냐? 네, 쓸 수 있습니다. 요거를 분리하시면 제가 쉽게 생각한 게 요거를 분리하고 그냥 일반 릴 스피커를 장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 됩니다. 카처용이 아니라 일반 셀프 세차장에서 쓸 수 있는 커플러와 연결하는 릴 스피커가 따로 나옵니다. 네, 요 제품 전용이겠죠. 이렇게 결착을 하고 잠그면 또 일반 세차장에서도 쓸 수가 있겠죠. 시설을 업그레이드 한다 혹은 좀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깨어있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커플러를 설치를 하세요. 셀프 세차를 이제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에 걸맞게 인프라를 구축해 주시는 거죠. 저희 같은 셀프 디테일러 이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설치해 주시면 좋은데 또 지방 소도시나 또 외곽 떨어져 있는 곳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차로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만 뿌린다고 해서 세차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폰캐논 가지고 거품도 좀 쫙쫙 뿌려보고 거기 붓질도 좀 해보고 싶고 그래야 뭔가 디테일링 하는 느낌이 날 것 같고 카처 내에서도 기본 이제 스탠다드 폼렌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긴 모양은 그냥 진짜 딱 장난감 느낌 기본적인 느낌으로 나오는데 그에 반해서 카처 전용으로 나온 폼 캐논 치고는 정말 만듦새가 괜찮습니다. 레이저 각인 같은데 요거 이제 뭐 좀 쉬워서 안 떨어집니다. 쉬워지지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로 알고 있어요. 폰캐논 제품을 전문적으로 제조를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제품부터 이제 프로 라인업까지 있는데 요 제품은 뭐 어떻게 보면 최신 제품이고 거기다가 또 프로 라인업 그러니까 최상위 제품이죠. 카처 고압 세척기 기준으로 수압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100바는 무조건 넘깁니다. 네, 그 말은 저희가 흔히 쓰는 셀프 세차장 고압 세척기와 다를 바 없이 수압은 동등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걸 이제 번갈아 가면서 쓰셔도 될 것 같고 안에 지금 메탈 필터나 뭐 오리피스라고 하죠 부품이 있는데 지금 이 상품의 스탠다드 느낌으로 제가 그냥 조립을 했습니다. 뭐 디자인이야 흔하지만 그래도 곳곳에 자기들만의 레터링을 다 이제 각인을 했어요. 부품 하나하나에 섬세하게 요런 부분에도 지금 안 보이실 텐데 여기도 자기들의 레터링을 해놨고 요거는 뭐 내화학성으로 돼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뭐 산성 프리워시 뭐 알칼리 프리워시 충분히 넣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는 그 고압 세척기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또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세차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이 폼 캐논이기도 합니다. 안에는 이제 호스가 유연하게 연질의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그다음에 끝에 구슬 모양으로 필터가 달리죠. 폼 렌스 자체적인 그러니까 기본으로 쓰신다면 쫀득쫀득한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 흘러내리는 느낌. 이 제품은 저희 한국을 위한 제품이 아니라 전 세계를 기준으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눈처럼 달라붙어 있는 그런 걸 원하는 유저가 있을 거고 흘러내리는 걸 바라는 유저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은 흘러내리는 걸 원하는 유저는 구매를 해서 기본 스탠다드로 쓰고 쫀쫀하게 붙어 있길 바란다 하면은 안에 메탈 필터라든지 내부 부품을 간단하게 넣고 뺏고 해서 교체만 해주면 그에 따라서 이제 또 커스텀이 되는 지금 이게 5만원 초반대에서 6만원 중반대 정도까지 좀 다양하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기타 10만원을 넘어가는 제품 뭐 우리가 흔히 아는 프리미엄 라인 뭐 시그니처 라인 그런 제품들과는 차이가 확 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단값에 구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그 성능 이상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셀프 게러지를 한 번씩 이용하는 제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이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스노우폼용으로 썼던 샴푸 스노우폼 전용 샴푸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에 런칭을 새로 했어요. 거기서 이제 협찬을 해주셨는데 이지카케어에서 나온 아크틱 멜다운 스노우폼 전용 샴푸입니다.
이 제품은 또 중성인데 물성이 굉장히 강해요. 흔하게 10대 1 기준으로 희석을 해서 뿌렸습니다. 향도 뭔가 좀 절제된 향이 납니다. 남자 스킨으로 치면 스킨 향이 확 나는 게 아니라 볼륨을 좀 확 줄여놓은 그런 느낌의 향이 납니다. 그러니까 확 와닿는 그런 자극적인 향이 아니라 은은하게 뭔가 향이 나고 있구나 라는 그 정도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색깔은 뭐 이렇게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이 친구를 여기 MJJC 폰캐논에 희석을 해서 이렇게 분사를 해봤는데 영상으로 이제 보셨다시피 이 제품이 흘러내리게 하는 느낌이라면 흘러내리면서도 뭔가 탁 붙어있는 중간적인 느낌, 그래서 제품이 중성인가 봅니다. 장난입니다. 스노우폼 솔직히 윤활력을 기대하면 안됩니다. 이 스노우폼용 샴푸는 프리워시용으로 보통 쓰기 때문에 브러쉬질을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윤활력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미트질과는 다르게. 하지만 어느 정도 보장이 된 거품 하나는 쫀득쫀득하게 나는 느낌, 괜찮은 샴푸입니다. 지금까지 MJJC 폰캐논 프로 카처용과 이지카케어 아크틱 멜다운 스노우폼 샴푸를 같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카테고리에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협찬 받은 김에 같이 혼용을 해서 리뷰를 했습니다. 샴푸는 샴푸대로 평가를 해보시고 스노우폰은 폰건대로 평가를 해보시면 됩니다. 써보시고 안 좋다고 저 욕하시면 안 됩니다. 네, 보이는 그대로 저도 오늘 사용을 해보고 영상으로 그대로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써보니까 괜찮은 제품이라는 거. 오늘 날씨도 굉장히 덥고 28도 정도 되는데 아무쪼록 건강한 디테일링, 저 엑시멈처럼 이렇게 보안경, 마스크, 지금 벗었지만 니트릴 장갑, 요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니트릴 장갑만이라도 끼시고 안전한 셀프 디테일링 세차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 네. 그리고 제가 정말 궁금한데 싫어요 누르시는 분 많으면 모르겠는데 딱 한 분이 지금 계속 싫어요 누르고 계세요. 네, 아무쪼록 건강한 디테일링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부산의 독보적인 차량 디테일링 유튜버 엑시멈 쿠루의 엑시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Just make you cry, and I don't wanna fight with you.